오케이. A11 말하기 쓰기 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자, 집에서 쓰기 연습은 하고 있나요? 의미 제시로 해놓고? 해야 되는. 오케이. 아니, 한글로 해놓고 쓰기 연습도 하시라니깐요. 영어만 했는데. 오케이. 자, 그래서 알파벳 불러주세요. 이라고 할것 같아서 선생님이 시켜봤죠? QUEEN이죠. 오케이. 채빈이도 지금 무슨 병에 걸려있냐면, BDPQ병에 걸려있죠. BDPQ병. 이게 무슨 병이에요? BDPQ병. 헷갈리는 BDPQ병 빨리 낫기 바래요. 맞습니까? 자, 구처럼 생긴 건 Q야. 구처럼 생긴 건, 구처럼 생긴 건 Q야. 알겠습니까? QUEEN이고요.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내죠?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내죠? 200, 200, 200, 100이에요. 제가 예감으로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Q에 대해서 선생님이 중요한 거 알려줄 거예요. Q는 혼자 안 다녀. 항상 U랑 같이 다녀. Q는 절대로 영어에서는, 영어라면 Q는 항상 U를 가지고 다녀.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QU는 항상 같이 다니고 무슨 소리가 되냐? 항상 Q가 돼. Q. 예, 쿠쿠 하세요 할 때 Q야. 오케이. 그래서 QU는 뭐가 됐다? Q. 그 다음에 EE는 뭐가 되지? EE는 E는 무슨 소리 있는데? 그렇지. 또 가르쳐 줄 뻔했어 선생님이. 이에어. 이는 뭐? 이에어. 이이는 근데 이 됐고요. 에는 네 합치니까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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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파벳 불러주세요. R-E-D. 모여서 무슨 소리 되나요? 얘는 모여서 뭐가 되나요? 소리. 아니래? 뭐야? 이놈아, 저 대다리한테 손이 안 좀 해주라고. 아니, 여기에. 오케이, 하나씩 해볼게요. 알은. 아니, 아저씨 다 특성이 하는 거라고. 알은 또 가르쳐준다. 자, 니네 세 명만 오면 시끄러 죽겠어. 어? 알은. R.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중에서 뭐가 됐을까? 대표 소리. 대표 소리. 에. 넌 니꺼 하시고요. 합쳐서. Rap. 오케이. D지, D. D는 무슨 소리 갖고 있어요? 합치니까. Rad. Red. Rad. Red. 예, 했는데 모르면 어떡해요? 그 다음 알파벳 불러주세요. R, I, N, R, I, N, G 합쳐서 무슨 소리 되나요? 모르겠다. 오케이. 그래서 R은 R.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조용히 해. 자민이 다 배운 거 아니까 잘난 척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잘난 척이 아니라 아니까 그러지. 오케이. 아이가 가진 소리 세 가지 뭐? 아이. 아이, 이, 어. 맞습니까? 여기서는 대표 소리. 저 요즘은 안 들어요. 이. 그 다음, NG가 뭐 된다 그랬어? 오케이. NG가 뭐가 되는지 정확하게 세 번째 알려준다 선생님이. NG는 응 됩니다. 선생님이 다섯 번까지 가르쳐준다 그랬죠? 그 다음 아니면 다섯 번까지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한번 듣고 알아, 그치?
다섯 번은 들어야지, 그치? 오케이. 엔진은 뭐가 된다? 응, 된다. 그 다음부터는 딱밤 때리면서 가르쳐 줄 거야. 여섯 번째부터는. 알겠지? 어, 딱밤 쟤봐. 이마 튀어나왔잖아, 자민이. 자민이 이마 왜 튀어나왔게? 딱밤 말라서 그렇잖아. 얘도 튀어나왔어요. 변화하는데. 오케이. 자, 엔진은 뭐가 된다? 응. 오빠한테 총알 맞았지. 그러면 합쳐서 뭐가 된다?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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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링이 아니고 링. 야, 너 뒤로 가. 그럼 조용히 있어. 링. 지금 친구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마. 링. 링. 지금 채비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지금 뭐 호적거리고 있단 말이야. 집중해서 공부시켜야 돼 지금. 링. 링. 알파벳 불러주세요. 구처럼 생기면 Q라 그랬죠? Q-U-I-Z. 오케이, 합쳐서 뭐가 되나요? 모르겠다. 네. 자, 그러면 Q는 항상 누구랑 같이 다니고? 유랑 같이 다니고, 뭐가 된다? Q가 된다. 그럼 여과의 소리? 여과의 소리, Q.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O. 여기서 대표 소리? E. 그 다음에 Z가 가진 소리? Z. 합쳐서? Quiz. Quiz. 오케이, 채빈이 지금 너 의미 제시를 해놓고 쓰는 연습 안 하고 있지? 선생님 지금 시험지 받아보니까 막 난리. 응? 아무것도 안 썼지? 아니, 열심히 썼는데. 오케이, 알파벳. SIT. 합쳐서 뭐가 될까요? 오케이. 자, 지금 집에서 뭘 해와야 되냐면 이걸 보고 나한테 읽어줘야 된다니까? 최소한. 어? 오케이? 집에서 뭔가 하고 하긴 하는데 지금 읽질 못하고 있어 계속. 오케이, S가 가진 소리.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중에서 대표 소리 T는 합치면 Sit. Sit. 앉다, sit. sit. 그렇지. 공책에 적으면서 했대. 3인이 그렇게 많이 했어. 자, 알파벳 불러주세요. X, U, N. X라고 하는 것 같은데, S. S, S U, N. 선생님, 여기서 X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 자,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될까요? 동쪽에서 해볼래? 네, 여기요. 자. 제가 드디어 와우. 밤을 썼어요. 하나도 남 남긴 못 다 썼어요. 와우. 와우. 가자, 저기로. 뭐가 될까요? 유의 세 가지 소리. 에? 그렇게 나 소리 많이 갖고 있어? 유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유, 우, 어. 이제 뭐가 된 것 같아? 그래, sun이지. sun. 그래서 you가 뭐 됐어? sun. sun.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불러주세요. S-E-A. S-E-A. 모여서 뭐가 되는가요? 오케이. 자, 이렇게 대충 공부하니까 이게 선생님이 EA가 힘을 합쳐서 뭐가 된다고 내가 여기다가 여기 이거 내려가면 써놨어. 어? EA가 힘을 합쳐서 뭐가 된다고 써놨디? 응? EA는 뭐나 뭐가 된다? 이제 선생님 두 번째 알려준다. EA는 E나 A가 된다. EA는 뭐? E, A. 오케이, 여기선 E가 됐어.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어? C. C. 받아줘. C.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정우 계속 이어서 합니다.